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지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육신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 혼돈의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아르헨티나 방문을 하면서 어느 성도님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볼 때에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목회자들도 신뢰할 수 없고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이면 떠날 사람이니까 성도님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려도 상처받지 않으신다면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시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성도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안에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열심을 갖고 하십니다. 근데 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평생 신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자리에서 머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한 번 더 나누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아셔야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엉뚱한 질문하는 거죠. 왜냐고요? 성령을 모르면 엉뚱한 질문하고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어.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교제 후에 30분 정도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제가 30분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법을 제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제 자신도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안 적이 너무 많았어요.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안다 여겼어요. 개인 간증입니다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딱 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알았던 제 자신을 늘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회개 기도합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요.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그것을 오늘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자기의 지식,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남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말씀에 순종? 그것도 요즘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 첫째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오늘 안에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아는지 육신으로 아는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결론은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약 39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이 홍해는 신약에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뱁티즘. 구약의 최고의 사건 또한 세례에 관한 말씀이요. 신약에서도 최고의 은혜는 세례입니다. 세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같은 의미로 이해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고요.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근거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세에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만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중에 후에 드리는 설교나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성령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인간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참된 인간됨의 회복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제 의견입니다. 성령 또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직면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 때는 광야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조금씩 이해해 가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광야의 의미를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는 뭐만 있나요?
광야는 뭐만 있나요? 흙만 있습니다. 광야의 존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는 하나의 의무요,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 우리는 흙의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흙의 존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도 그 새들의 눈도 어디를 향해 있냐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잇감을 위해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드는 존재가 인간임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고, 내 힘, 내 노력, 물질만 있고 건강 있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먹잇감,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요.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들도 먼지에 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먼지에 진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요, 아직도 하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살기 좋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있음을 아는 자만이 이 땅은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 눈을 들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해서 모이는 기도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골방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그 자리가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가능하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고요? 먼지와 성령을 소유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성령이 무엇으로 덮여 있어요? 성령이 먼지로 꽉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죠. 각 사람에 따라서 그 먼지가 불면은 먼지가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먼지가 1cm, 어떤 분들에게는 5cm, 어떤 분들은 물 가지고 안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공부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성령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이 먼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먼지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먼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는 겁니다. 네. 목사님, 먹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주기주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데, 그 먹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볼 때의 그 현상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먼지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이 먼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먹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배가 불러야 살아갑니다.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입니다. 기쁨.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 보는 것은 중성이에요. 누출한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과 보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는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의 가장 깊이 있는 그 탐욕. 이 탐욕이 먹는 것을 지배하고 보는 것을 지배하면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탐욕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6절, 사도 요한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는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요, 이 생의 자랑이 인간의 탐욕,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솔직하게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 그래서 이 인간의 탐욕이 지배할 때에 우리는 먹는 것과 보는 것,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수준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욕심을요, 종교적인 행위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종교의 행위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 드러납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요, 자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영혼 깊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긍휼을 더해 주셔서 성령을 저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골방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별 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매일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자리가 아니라 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죄송합니다, 배우지도 못해서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아는 자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를,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요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옛날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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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게 과장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과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먼지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열쇠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